허민정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구성했습니다. 특히 글로벌몰 아시죠? 엣지몰. 엣지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세 가지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여기 어린이 홍삼, 키츠 홍삼이고요. 드셔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터미 EM몸 치약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설명드리겠지만 짱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제가 저기 욕실에서 이게 뜯어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이게 그 비타민 헤드 샤워, 샤워기. 그거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PPT 공유하겠습니다. 이 키청삼은 딱 홍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면역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위한 면역력으로 키즈 홍삼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 홍삼은 다섯 가지, 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소비자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홍삼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맛이 너무 맛있다. 바나나 그 퓨레하고 바나나 농축액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포 간편하게 아이들에게 줄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홍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어린이의 면역력이 얼만큼 중요한 건지를 짚고 넘어가시면 이 키츠 홍삼을 말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역력이라는 게 출생을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잖아요. 성장을 하면서 점차 이 면역력도 같이 이렇게 자라는데요. 만 12세가 되면 12세가 되면은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는데요. 정점을 찍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감소하면서 20살쯤 됐을 때그 성인 수준으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하이라이트의 그 정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12세가 됐는데 면역력이 100이다. 그러면은 20세가 됐을 땐좀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만 12살 때 면역력이 200이다. 그러면은 20세가 됐을 때는 좀더 내려가는 그 면역력의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키총삼은 만 3살부터 12살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면은, 정말 먹어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홍삼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기능은 건강기능식품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 기준은 2.5mg, 1g당 이었을 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이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키종삼은 진세뇨 사이트가 RG1, RB1, RG3가 합체가 3.5mg 진세뇨 사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그래서 이 홍삼의 다섯 가지 기능을 다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도 개선되고 항산화,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그리고 혈액의 흐름까지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홍삼이 좋은 건다 아는데 맛이 없어서 애들이 안 먹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막 이렇게 쓴맛 때문에. 근데 이 홍삼은, 이 우리 키즈 홍삼은 바나나 퓨레하고 바나나 농축액, 천연 바나나 향으로 이렇게 그 쓴맛을 확 잡아가지고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딱 이거를 뜯어서 먹었을 때 진짜 무슨 바나나 우유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왜 목욕탕에 가면 엄마가 사주는 그 바나나 우유 맛 있잖아요. 그 맛이 처럼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홍삼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맛있거든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애들은 애들이고 엄마들이 봤을 때는 이 안에 무슨 뭐가 들어있는지 요즘 어머니들은 젊으신 어머니들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막그 원료 같은 거막다 찾아보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저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노랗게 제가 하이라이트 해부한 거 있잖아요. 시클로 덱스트린 시럽하고 그리고 복합 황금 추출물이라는 그거가 잘 모르는 거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산 뭐 농축액, 뭐 정제수, 바나나 퓨레 뭐 이런 건다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저도 생각해서 조금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이게 그렇게 몸에 해로운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sorry. 시클로덕스트리라는 거는 그 옥수수 전분 있죠. 그 옥수수 전분에서 뽑아서 만드는 올리고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식품 첨가물의 일종이라서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여기 다시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요. 시클로덱스트라틸이라는 거가 사람들한테 되게 나쁜 거라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쭉 읽어보니까 그 사업용으로 쓰는 그 성분 이름이 똑같은 게 있대요. 네, 시클로덱스트라틸이라는 게.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천연 첨가물, 우리 홍삼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은 정말 이름이 시클로덱스트린, 그거가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산업용도 시클로덱스트린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여기 길게 적혀있는 요 영어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기. 하이드로, 뭐라고 쭉 적혀있는 요 하이드로 플러스로 베타, 뭐, 시클로덱스트린, 그거 있죠? 그거를 간추려가지고, 그냥 시클로덱스트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나쁜 거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저희는 어린이 홍삼 안에 들어있는 그 시클로덱스트린이라는 거는 옥수수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첨가물이다. 그래서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거는 그 복합 황금 추출물이라는 게 거기 맨 끝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연 이런 풀이 있잖아. 여기 보라색 꽃, 이 꽃에서 나온 천연 향균제라고 보시면 돼요. 향균제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방부제? 방부제 같은 역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재로도 쓴대요. 약재로도 쓰고 그 청심환 있죠. 청심환의 주요 약재로도 쓰는 이게 황금 추출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것뿐이 아니고 이게 화장품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방부제 그 대체용으로 좋은 천연 방부제로 이걸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고 약재로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홍삼, 키총삼에. 보세요. 이게 다섯 가지 쭉 보면은. 액상 과장 안 들어있어요. 액상 과장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화학 물질로 만들어가지고 달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들어있고, 대신에 그 시클로덱스트린 천연 올리고당 그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보존료라는 거, 이렇게 방부제, 뭐 이렇게 오래 보존하는 거, 그런 거 전혀 안 들어있고, 그 대신에 황금 추출물, 그게 들어있죠. 그리고 착색료 절대 안 들어있고, 합성 향료,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향료 절대 안 들어있고, 천연 바나나 향이 들어있댔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바나나 퓨레랑 그 엑스트랙 그걸로 같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감미료 같은 건 절대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정말 엄마의 마음처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 키츠 홍삼은 액상이거든요. 액상? 그래서 정말 이게 물을 흔들면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정말 추천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성장결이 당연하고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 애들. 쓴맛이로 읽어서, 나 홍삼 못 먹어, 막 하는 애들.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피로해서 항상 지치고, 막 피곤하고, 막 그런 애들. 그리고 기억력 개선을 해주는 그런 어린이들한테 권해주시면 엄마들한테,
정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가격은 너무 좋습니다. 이한 박스에 30개 들어있어요. 30개 들어있고, 29,800원입니다. 네. 29,800원, PB도 좋습니다. 12,000 포인트. 엄청 좋죠? 많이 홍보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앤몸 치약인데요. 이앤몸 치약은 딱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거 필요하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가 시리신 거, 저도 이 몸이 안 좋아서 되게 이가 많이 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쓰고 나서 엄청, 이가 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달좀 넘게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되게 양도 조금씩 써도 훨씬 효과가 좋은 게, 이가 시리는 이유가 이가 이렇게 갈려가지고, 여기가 갈려가지고 마모가 되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거나, 그리고 잇몸 같은 게안 좋고 피가 나고 막 잇몸이 붓고 하면은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이게 시린 거거든요. 그래서 찬물 먹고 막 뜨거운 물 먹고 막단거 먹고 아니면 뭐 신거 주스 같은 거 마셔도 막 시리단 말이야. 막 통증이 막 오고. 이제 그런 원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두 가지 기능이, 이중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 치아가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칫솔질 잘못하거나 이를 간다거나 이 잠잘 때이 가는 사람 그런 분들 그리고 막 충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레몬이나 뭐 오렌지 막 이런 거 드실 때 이게 갈리고 마모가 된대요. 여기 겉에 하얀색 이율이 딱딱한 부분 있잖아요. 이에 고게 범낭질이라는 에나멜이라는 게 뒤덮여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히면서 없어진대요. 그리고 피나고 붓고 막 이러면 잇몸이 그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고 그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면은 그 상하세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니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은 그 상하세관은 이렇게 관 같이 막 이렇게 세세 여기 그림에 보시면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데요. 그거하고 그 뭐지? 신경하고 이렇게 직통으로 연결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세관 구멍이 있는 데다가 찬물을 먹으면 찬물이 거기 들어가서 그게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시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치약은요, 그거를 막아줘요.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구멍을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아주 빽빽하게. 그래가지고 인산삼 칼슘으로. 이 안에 인산삼 칼슘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걸로 막 빽빽하게 해주면 막아주니까 찬물을 먹어도, 뭐잔 거를 먹어도 좀덜 하겠죠, 시린 게. 그런 거를 증상을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잇몸도 관리를 해줘요. 잇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토코페롤 아세테이트가 뭘 하는 거냐면, 이 잇몸을 피나고 붓고 하는 그런 거에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세균 번식이거든요. 그 세균 번식을 이렇게 막아줘요. 막아줘서 이 치주 질환, 붓고 막 피나고 하는 그거를 예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치약이라는 게한 가지 제품만, 뭐한 가지만 딱 하고 돼 있거든요. 보통 뭐 시린 이 아니면 잇몸 관리 꼭두 가지인데 이거는 한 번에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이 안에 다섯 가지 순한 식물성 성분들이 쫙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는 그러니까 뭐 세균도 억제해주죠, 충치균도 억제해주죠, 살균 소독 상처 다 치유해주죠, 살균 뭐 향균 진정 다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3개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에 100g씩 되어 있는데 가격은 18,000원이에요. 18,000원이면 하나에 3,600원 꼴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기능성 있는 치약을 그 가격에는 제가 신슬라이드를 썼을 때도 그 가격으로 못 샀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애청이 비타민 샤워 헤드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샤워기는요, 제가 정말로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누가 그 더러운 물로 샤워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오염된 물로 샤워를 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피부도 건조해지고, 가렵고, 그런데, 그런 아토피 피부암까지 정말, 그리고 특히 모발이나 탈모의 증상이 있으신 분은 깨끗한 물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해도 그게 오래된 배관이나 막 이런 걸 거치게 되면은 오염된 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거 비타민 헤드셋 샤워제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프레쉬한, 깨끗한, 건강함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제 얼굴이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거 헤드셋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크죠? 첫 번째는 이 헤드먼트 필터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BPA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안전하거든요. 플라스틱이라고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안전성을 다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빼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제가 한 2주 정도 써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거든요. 근데 원래 색깔은 진짜 하얘요. 하얀 이렇게 세개 들어있는 거에서 하나 빼셔가지고 이렇게 바꿔 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기 안에 필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필터가 특허 받으신 거 아시죠? 특허를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향균까지 될수 있는 그런 필터예요. 향균하고 염소 제거. 네. 향균하고 염소 제거까지 되는 필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훨씬 넓어요. 다른 보통 타 회사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넓고 길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한 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만들 때, 이렇게 막 접착제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지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생산이 한 거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 필터는 한 보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쓰시고 가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헤드가 지금 이게 10cm, 10.3cm인가 5cm인가 되게 커요. 이렇게 큰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막 크면은 가격도 되게 비싸고. 근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가운데 구멍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구멍들이 되게 얇아요. 얇아가지고 물의 힘이요. 물이 진짜 폭포 밑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폭포에서 이렇게 탁 하고서는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깨 마사지가 머리부터 해가지고 머리 어깨 마사지 이렇게 하면은요 진짜 기분이 좋아요. 이게 엄청 세거든요. 수압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돌리면은요 이게 이렇게 비타민 젤이 나오거든요. 비타민 젤을 이렇게 뺐다 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그 사이에 이렇게 바꿔치 끄시면 되고, 이게 좋은 거는 이첫 번째 세드민트 이 필터로 이제 그거를 염소하고 향균이 막 이런 거를 다 제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비타민을 이중 두 번째로 걸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걸러주냐면은 이 비타민 C하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비타민 C 있죠? 비타민 C하고, 왜 이렇게
물을 쓰고 나서 물이 더러운 물을 버리면 하수구청으로 가서 물을 깨끗하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독약 넣어가지고. 근데 그 소독약이 하이포염산, 염소산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를 쓰는데 그 하이포염소산으로 해서 물이 깨끗하게 된 거가 다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그게 물이 여기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염소산하고 비타민하고 딱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더 그게 깨끗한 H2O, 물로 이렇게 딱 걸러진대요. 그러니까 염소산까지 그거를 걸러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첫 번째 여기서 걸러주고 또 여기서 걸러주고. 그래서 이중으로 걸러주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고, 이 비타민도 비타민 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비타민C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푸드, 그 레벨로 엄청 좋은 비타민 100, 레몬의 100%. 레몬의 100%가 들어있는 정말 파워풀한 비타민 샤워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아토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세계 아토피 협회에서 품질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있어 인증서 해가지고 세계 아토피 협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테는 정말 강력 추천을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 제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